자, 우설입니다, 우설. 네. 자, 화성 한우마을에서 사왔는데, 일부러 냉동된 걸 샀어요. 그러니까 좀 껍질, 이런 걸 좀 냉동된 상태에서 잘라야 좀 편해가지고. 네. 자, 이제 얼린 상태에서 오늘 좀 손질을 했는데, 이제 제법 좀 고기 같죠? 자, 오, 진짜 이제 아예 녹아갖고 고기 같죠? 우사를 한번 맛있게 구워보도록 하겠습니다. 선화사님들, 네, 저거 잡사입니다. 오늘 한번 우사를 한번 맛있게 한번 구워보려고 합니다. 이게 혀 도입, 입으로 들어간 맨 첫 부분, 그 다음에 중간 부분, 여기 거의 울대 쪽으로 해가지고 가는 부분. 네. 요게 부위가 세 개 다 맛이 다르더라고요. 아, 또 익을 동안 못 참지 또. 네. 일단 소맥 한잔 하면서 기다려 봅시다. 사사. 아. 아, 날이 이제 좀 덜 추워지니까 지금 이렇게 좀 야외에서 좀 할만해요, 이제 슬슬. 아, 또 야외 좀 좋은 분위기에서 촬영 앞으로 좀 자주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. 아, 아쉬운 게 불이 좀 약하다. 수술 지금 제가 뗀 지 얼마 안 됐는데, 예. 불이 살짝 약해서 좀 아쉽네. 쪽 불이 좀 세가지고 여기서부터 좀 찬찬히, 왜냐면 그 놓은 게 이렇게 놓은 이유가 우선은 첫 시작 부분은 기름기가 거의 없어가지고 많이 굽거나 그러면 좀 단단해요. 오늘 녀석 먼저 좀 구워서 얻어 먹고, 다음 이건 살짝 기름기가 한 중간 정도 머문 이 친구, 얘는 한 중불 정도 여기서 천천히 익혀주고, 저 기름기가 많은 이 목젖 앞부분, 예, 요 부분은 좀 구우면서 기름 좀 떨어질 거예요. 이제 그러면 여기 불도 좀 살 것 같고, 그러니까 단계별로 한번 좀 먹어보도록 하겠습니다. 야, 좀 맛있게 잘 구워지고 있네요. 오. 이야. 자, 이제 좀 먹어도 될 것 같습니다. 아. 아, 술을 안 말았네. 근데 희한한 게 소주는 왜 첫 잔 딸 때 막 꼴꼴꼴꼴 소리가 날까? 아. 서서. 아우. 아우. 이 맨 끝에 시작 부분은 턱에 힘을 좀 많이 줘야 돼요. 딱 씹히는 느낌이 굉장히, 아, 좋습니다. 아. 기름기가 없어가지고, 진짜 딱 그, 살코기 딱 씹는 느낌. 아. 아, 이거 중간도 이제 불이 좀 탄력을 받기 시작하네요. 예. 야, 기가 막히다. 쌈장만 살짝 찍어서. 아움. 우설을 혹시나 안 드셔봤다. 그냥 거의 고기예요, 고기. 진짜 맛있는 고기.
자, 쌈에 하나 싸서. 아이고. 사자. 아. 아, 우리 상추도 또 하나 싸볼까? 으, 아니야, 사사. 가자. 아우. 이 부분 살짝 좀 기름기가 있어가지고 방금 먹은 부위보다 좀 되게 씹는 식감은 좀 더 연해요. 지금 이제 이거 먹어도 될 것 같아요. 확실히 부드러워요. 아, 이거는 저 파절이 하나 먹자. 아유, 사자. 야, 우리가 먹는 소고기 이런 것과 살짝 다른 느낌 뭐냐면 씹을 때 사걱사걱하는 그런 식감이 들어갑니다. 아, 이제 우설을 좋아하시는데 막 이런 사걱사걱 이런 식감 말고 부드럽게 드시고 싶다 하시는 분들은 우설 수육이 괜찮을 거예요. 구이는 아무래도 조금 살짝 수육보다는 좀 더 단단해집니다. 뭐 인터넷 시키시든 혹시나 그 근처에 도축장이나 이런 데가 있어가지고 사오실 수 있다 그러면은 사가셔가지고 입맛에 맞게 한번 좀 해서 드셔보시는 게 괜찮을 것 같아요. 아, 아우, 나 진짜 이거 술안주죠. 너무 좋다. 아, 싸가. 야, 그쪽 부분 확실히 기름이 많아서, 어우. 갓집을 내서 살짝 덜 빠져나간 피 같은 거는 좀 더 빠지게 하고, 또 안까지 잘 있게. 마이크가 사망한 줄 모르고 촬영을 하고 있었네요. 제 우설, 울대 쪽 안으로 들어가는 안쪽 부분. 사사 맥주를 한 모금 하고, 아, 역시 대가리 까딱까딱 해줘야 제맛이죠. 삼장을 찍어서 딱 한 입 하는데, 야, 삶았을 때는 저 부분이 좀 기름진데, 아, 구우니까 저 부분이 맛이 정말 좋아요, 진짜. 감탄하고 있죠. 아, 대충 구운 거는 울대인 쪽 부분이 가장
뭐 맛이 좋다. 뭐 대충 뭐 이런 내용을 설명하고 있는 부분입니다. 자, 그러면 자, 더빙 끝. 지금 소리가 어디서부터 안 들어간지 모르겠어요. 와, 마이크 송신기가 꺼졌어 지금. 배터리가 없어가지고. 와, 진짜 씨. 아유, 싸사. 사사. 아유. 야, 또 맛있게 잘 익은 살? 어우. 아이, 사사. 와. 사사. 아. 사사. 아. 아유. 아유, 사랑하는 사장님들. 아이고, 진짜 오늘 맛있게 잘 먹어봤습니다. 아우, 지금 근데 점점 이제 좀 늦은 밤이 돼가니까 좀 추워가지고 여기서 좀 마무리를 하고. 자, 여러분들 오늘 우설 너무 맛있게 잘 먹었고, 여러분들 혹시 우설 안 드셔보신 분들 꼭 한번 나중에 기회 되시면 드셔보시길 제가 좀 추천하도록 하겠습니다. 사랑하는 사장님들, 제가 준비한 영상 여기까지고 저는 또 다음 영상에서 인사드리도록 하겠습니다. 여러분들, 자, 바이바이.